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의 아이는 인기 푸놈들인데요. 고급 품종과 또 착한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맨 먼저 보실 아이는 건국입니다. 언제나 핫한 아이인데요. 건국에서 건국호, 건국비, 건국정, 건국폭류 많은 명품들이 나왔습니다. 건국 7개와 건국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자초기 하나, 무초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실하고 튼실하네요. 보시는 첫 번째 건국 15만원입니다. 두 번째 건국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초기 두 개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자초기 두 개, 무초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건국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국입니다. 한 촉이지만 실하죠? 목도 있습니다. 세 번째 10만원. 네 번째 건국입니다. 네 번째도 10만원. 다섯 번째도 10만원에 드립니다. 여섯 번째 10만원. 일곱 번째도 10만원인데요. 작은 신화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공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언제나 핫하고도 인기 있는 건국입니다. 원로 놓기가 바쁘게 건국은 금방 업어가네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빨리 업어가시기 바랍니다. 얘가 좋습니다. 건국이네요. 그다음에 아이는 건국호인데요. 건국에서 나온 호랍니다. 엽성을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에 항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초 전체에 항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엽성 전체에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죠? 그런 건국호는 미래가 밝네요. 또 작은 신화 두 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신화 두 개,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 건국호, 이 아이의 가격은 50이네요. 얘가 좋죠? 키울만 하겠습니다. 자축이 얘가 뛰어납니다. 다음에 아이는 백현입니다. 뒤늦은 기아인데요. 연한 핑크를 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 상태에서는 핑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네요. 아마미 실생의 자립성 3번 백호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백호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담선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패인 듯한 느낌의 이런 엽성을 타이병호라고 합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아이랍니다. 니측에 니금 붙으면 얼룡입니다. 이렇게 백호가 흐르고 있네요. 또 특이한 점은 뿌리는 울퉁불퉁한 가시에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착한 아이랍니다. 보시는 백현의 가격은 7만원이네요. 자초기 하나, 무초기 하나 이렇게 있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백현이네요. 네, 보실 아이는 어꿈과 옥학입니다. 서출도 편인데요. 큰 구슬을 닮은 어꿈이네요. 이렇게 망국엽에 구슬을 닮은 아이랍니다. 서학과는 또 학연이 다른 아이랍니다. 절입과 상강 중반이 함께한 벽봉리이네요. 첫 번째 어꿈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네요. 뒤에 자축이 두 개입니다. 자축에 홍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어꿈의 아이의 가격은 30이네요. 얘가 좋죠? 두 번째 어꿈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우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 두 번째 옥금은 20입니다. 옥학입니다. 이 옥금에서 나온 중투랍니다. 예쁜 중투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아끼는 아이랍니다. 보시는 이 옥학의 아이는 20이네요. 참 예쁜 색감이네요. 니축에 니금 붙으면은 파형에 가까운 일자형이랍니다. 옥금 첫 번째, 두 번째 옥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예쁜 루비봉이 나오는 풍면전과 숙문지강입니다. 풍면전 두 개, 숙문지강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풍면전입니다. 이렇게 서반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예쁜 루비봉은 예쁨인데요. 첫 번째 풍면전 자축이 많습니다. 대충 하나, 두 개, 셋,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네요. 자축이 다섯 개 무척 많습니다. 첫 번째 풍면전 이 아이는 6만원이고요. 두 번째 풍면전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총 세 축입니다. 두 번째 풍면전은 요 아이는 제가 5만원에 드립니다. 착한 가격이죠? 그 다음에 아이는 숙문지강입니다. 예쁜 수박꾼과 또 형광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숙문지강 촉수가 꽤나 많습니다. 한 축, 두 축,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충 한 여덟 축 정도 되는데요. 숙문지강 요 아이는 10만원에 드립니다. 촉수가 많죠? 그 다음에 숙문지강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총 세 축입니다. 요 아이는 5만원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성장기에 들어가니 예쁜 루비군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풍면전 첫 번째, 두 번째, 승문중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기 풍년의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 성장기로 돌아갑니다. 폭염 때보다는 난관리가 좀 수월해지니 너무 걱정 마시고 즐거운 풍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